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 was standard in read file 쭉쭉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걸 봤었잖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또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아, 지워버리고 쳤다가 다시 약간 편집을 좀 했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한 줄로 읽어놓을까요 그냥? I was standard in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도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이전에 모듈 얘기했었죠. 괜히 그림을 다 지웠나? 그림을 괜히 다 지웠나 싶긴 한데 다시 보시면은 제일 위에 우리가 얘를 불러왔잖아요. 스탠다드 모듈의 IO 모듈을 불러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IO 모듈에 다시 스탠다드 인이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IO와 여기 있는 IO와 같은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학교에서 학급이 있잖아요. 옆에 반, 3학년 1반, 그죠? 3학년 1반의 김철수를 불러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1반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무슨 3학년이라고 그러면 그렇고 제주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의 뭐 1반, 1학년, 제주고등학교 1학년을 불러와라. 가져오겠다. 제주고등학교 1학년을 내가 쓰겠다. 그러면은 그 1학년 중에서 김철수라는 애, 김철수라는 애를 불러와서 뭘 어떻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외부 파일이라고,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얘들은 연결되는 관계를 보시면은 얘와 STD와 IO와 IO 있잖아요. 또 스탠다드 인까지는 다 뭘로 연결되고 있나요? 모듈 내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콜론 두 개로 동동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림 괜히 다 지워버렸네. 괜히 다 지웠네요. 좀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모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STD라는 모듈이고 그 뭐 STD라고 하는 모듈 내에 요만큼이 IO라는 모듈이고 요 IO라는 모듈 내에 하나가 요게 스탠다드 인이에요. STDI 요겁니다. STDIN 요거죠. 얘는 펑션입니다. 얘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펑션 에 들어가 있고 이름을 붙이자면 펑션이고 얘가 IO가 되고 이만큼이 IO예요. 그리고 이 전체는 STD입니다. 전체는 STD. STD예요. 전체 구조가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만큼이 IO, 이만큼이 IO. 전체는 STD. 그리고 IO 속에 있는 스탠다드 인이라고는 하나의 펑션, 그죠? 펑션이 있습니다. 그 펑션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불러온 다음에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뭔가가 리턴돼서 나옵니다. 리턴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 컷을 올리면은 요 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이게 뭔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IO 메인 돼 있고 IO 돼 있고 다음에 뭐 셀프 리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뭔가가 리턴돼서 나온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가 리턴돼서 나오고 그 리턴돼서 나오는 오브젝트가 있죠. 그 오브젝트에 또다시 할당되어져 있는 메소드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게 이 메소드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메소드 리드 라인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실행될 때 이걸 아규먼트로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쓰고 아규먼트를 쓴 다음에 뭔가가 리턴돼서 나와요. 또 리턴되어서 나오는 것의 메소드를 이렇게 expect라고 하는 것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건 뭐죠? IO 클래스의 스탠다드인은 associated func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IO 모듈과
스탠다드 E는 서로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 인이 뭔가를 리턴해 내는데 그 리턴되어서 나오는 것은 뭔가 인스턴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 인스턴스에 할당되어진 메소드, 이걸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메소드는 점 하나로서 표시합니다. 그죠? 자, 정리를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 공부 안 하셨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고 왔다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클론 두 개를 한 것은 얘는 어떤 의미냐니까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의 관계. 그런데 이것을 러스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니까 스트럭트라고 표현하고, 스트럭트 클래스와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어소시에이티드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는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어내죠. 그죠? 인스턴스와 점 하나 딱 찍는 거 요거 있잖아요. 점 하나 찍는 것은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메소드, 메소드의 관계입니다. 그죠? 인스턴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뭐라고 오브젝트냐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인스턴스. 그냥 인스턴스라고 하는 게 낫겠네. 그냥 인스턴스.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메소드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타입스크립트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시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IO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할당되어진 associated function을 호출하고 그럼 얘가 뭔가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 리턴되는 인스턴스예요. 그 인스턴스에 할당되어진 인스턴스 메소드를 불러들이고 그럼 얘도 또다시 뭔가를 리턴합니다. 그 리턴되는 인스턴스에 할당되어진 얘를 호출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은 얘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터치스크린 등으로부터 주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했겠죠? 그 입력한 내용을 읽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guess라고 하는 variable이 있었잖아요. 그 variable에다가 값을 담아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보니까 end mute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드릴게요. 값을 담죠. 값을 담고 나면 read line이 값을 제대로 다 잘 담았으면 오케이. 잘 못 담았으면 error를 return하게 돼요. 그럼 리턴 되는 것에 따라서 에러를 리턴할 경우에 대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화면에 보여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4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데이터 저장되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할게요. 메모리 공간입니다. 지금은 바꿨어요. 이제 메모리 공간 내에 특정한 곳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 공간은 다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 이 주소를 주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 주소가 레퍼런스라는 뜻이에요. 엔더. 엔더는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참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guess라고 하는 guess라고 하는 것도 어딘가 있겠죠. 이거 요 그림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보시면은 여기가 주소로 갈게요. 이게 variable 이름은 요 라인에다 적을 거예요. 요 라인에다 적고 그리고 어드레스 그 variable의 value라고 해야 되나요? value가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고 요만큼을 어드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어드레스 1. 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어드레스 라인이고 네임 라인이고 밸류 라인이에요. 그러면 네임에 예를 들어서 뭐 i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밸류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5. 그리고 j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 j에다가 값이 밸류가 들어가는 것이 뭐로 들어가냐니까 end 해 가지고 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end i. 무슨 말이냐니까 i가 있는 곳에 주소를 담아라 이 말입니다. 주소가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메모리 공간의 주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담기나요? 이 주소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에 담겨 있는 뭔가 값을 찾으려면은 여기다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다시 별표를 붙여주게 돼요. 이렇게 별표.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이 i의 주소 0이죠. 0에 할당되어진 밸류 5죠. 5를 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별표를 디레퍼런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표를 디레퍼런싱. 차이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따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입니다.